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요, 올 블루스 솔로잉의 릭 예제 45번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C 마이너 펜타토닉 1번 폼으로 연주를 하는데요. 자, 요거 열심히 연습하셔야 됩니다. 우리 선생님들, 기본적으로 힘이 빠지고 자연스럽게 될 때까지 반복 연습 꼭 필요합니다, 이거. 일단 손가락이 돌아가고요. 피킹이 자연스럽게 되어야지, 그죠? 좋은 연주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C 마이너 펜타토닉 1번 폼으로 연주를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예제는 특히, 슬라이딩에 대한 연습을, 열심히 하게끔 해주는 그런 예제가 되겠지요. 자, 일단 리듬이 8분 음표와 셋 이딴 음표가 섞여 나오는데, 자, 8분 음표는 셔플로 연주를 하고요.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3년음, 셋 이딴 음이 계속, 그죠? 8분 음표랑 이렇게, 붙임줄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리듬이 까다롭지요. 자, 하지만 우리가 먼저 리듬을 읽어보시면서 리듬을 이해하시고 연주하시게 되면 또 의외로 쉽게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리듬을 읽어보셔야 돼요. 우리 리듬을 많이 아시고 리듬을 잘 읽으시는 분들이 기타를 잘 치시는 분들이라는 거 확실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 마디를 한번 읽어볼까요? One and upula, three and upula. 자, 이렇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 리듬에 맞춰서 한번 쳐보시면 되겠죠? One and upula, three and upula. 그죠? One and upula, two, three죠? One and upula, three and upula. 한번 해볼까요? One and upula, two and upula, one and upula, three and upula. 그죠? 이렇게 하시게 되면 우리가 이 음악을 몰라도 그죠? 지금 리듬을 읽으면서 연주가 가능해진다라는 거죠. 자, 이제 슬라이딩도 한번 포함해서 연주를 해보시면 되는데요. 자, 여기서 나오는 슬라이딩은 우리가 또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글리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반적인 슬라이딩은요, 시작점과 끝점이 정해져 있죠. 만약에 라에서 돌아왔다 그죠? 그럼 이것은 우리가 기본적인 음가를 가지는 슬라이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근데 악보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작점이 없지요? 끝점만 나와 있습니다. 그죠? 예, 이 도에서 이 도음을 내는데 이 도음을 내기 위한 꾸밈음으로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디서 시작해야 되는 것들이 안 나와 있습니다. 그냥 연주자 느낌으로 그냥 그죠? 이런 식으로 치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글리스라고 부릅니다. 글리스. 그죠? 아시겠죠? 뭐, 웅웅, 이런 소리를 좀더 과감하게 내고 싶다. 그러면 멀리서 오시면 돼요. 그죠? 예. 멀리서 오는 만큼 속도가 빨라지니까, 그죠? 속도가 힘이 더 생기겠죠? 예. 근데 조금만 꾸미고 이제 살짝만 양념처럼 주고 싶다 그러면 그죠? 이런 식으로 치셔도 되겠죠? 자, 그래서 글리스라는 것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자, 그럼 첫 번째 마디 한번 살짝 쳐 보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두 번째 마디는요. 자, 보시면 원 엔터 플랫 원 엔터 플랫 3 앤4 앤원 엔터 플랫 3 앤4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원 엔터 플랫 3 앤4앤 아, 슬라이딩이 두 분이 되네요. 그죠? 원 엔터 플랫 3 앤4앤 one and top pull up three and four and
자, 이어보시면 되겠지요. 연주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형적으로 많이 쓰는 펜타토닉 릭인데요. 꼭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꼭 멜로디, 그죠? 치시기 전에 리듬을 읽고 확실하게 리듬을 이해하신 다음에 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리듬을 읽는 그런 습관을 들여놓으시면 기타 실력 향상에 많이 도움이 되고요. 내가 모르는 음악이 나오더라도, 그죠? 악보 보면서 리듬 읽으시면서 연주가 가능해지거든요. 그래서 초견 훈련이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